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지만 제가 수술을 지금까지 11번을 했어요. 저 그걸 누구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명을 이어가는 거라고 칼을 한번 댈 때마다 그래서 그건 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아들이 지금 32살인데 제대하고 나서 지금까지 집에 놀고 있어 10년째. 뭐 도대체 뭐 때문에 왜 안 풀리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어디에 제가 이제 보러 갔더니 조상 묘를 건드려서 그렇다는 분도 있고 또 뭐 진욱이 해주라 해서 해줬고 천도제 해주라 해서 해줬고 다 했는데도 조금도 달라진 게 없고요. 제가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사람 보면 왜 뭔 일 있어 화났어 할 정도로 웃음이 없어졌어요. 거진 1년에 한 번씩 수술을 해요. 이제 그래서 울지 말고 이모를 생각하면 불쌍하기도 하지만 화가 많이 난다. 그래 본인을 보면 그러신다. 그냥 여자로 사는 것 자체가 서럽단다. 엄마로 사는 것 자체가 서럽고 아내로 사는 것 자체가 서럽단다. 나는 이거 받은 것밖에 없지만 이모를 딱 보는 순간 한편으로는 불쌍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괘씸하단다 신에서. 왜요? 알지 못하니 이유를 못 찾으니 만 번의 구슬에도 소용이 없고 만 군데 가서 물어봐도 답이 없단다. 엄마 살아온 인생이 원인을 모르니 어떤 과정을 치루어도 결과가 나오기 만무하지 않겠나. 오늘날에 들었으니 김씨 가정 이씨 명당에 둘러보니 대주가 있다 해도 엄마 사주를 보면 대주가 있다 해도 백년회로 하기가 너무 힘들다. 여자가 많단 말이야. 그래 신바람으로 명땜하느라고 여자를 하나 얻어서 건너가고 또 여자를 하나 얻어서 건너가고 그래 너무 모른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오늘 김씨 가정을 둘러보면 이 자식들은 끈떨어진 연처럼 뿌리가 끊어져 버린 연처럼 바람에 막 펄럭인다고. 야는 야대로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는 셋째대로 왜 이렇게 김씨 가정에서 엄마한테 성벽을 쌓고 자식들도 다 팔은 들고 왼수같이 이렇게 하는지 김씨 가정을 둘러보니까 신랑 말고 형제간 중에 청춘에 일찍 가신 분 계시제? 얘기를 둘째 시동생. 그래 여기 김씨를 딱 보면 삼촌자가 형제간 딱 붙어가지고 진짜 가만히 있다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한다. 억수로 고집 세다. 어릴 때는 굉장히 싹싸하고 연삭했다. 네. 딸 같은 아들이었다고. 네, 그랬어요. 네. 삼촌자가 돌아가시면서 이 세월이 쭉 오면서 상문주당살도 끼었고 상문주당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청춘의 여혼신 여자라고 지금 X한테 딱 붙었는 게 삼촌자하고 여혼신 약 먹고 자살한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 엄마하고는 아는 사람이었든 엄마의 집에 장사집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었든 아가씨였든 엄마한테 스친 인연은 분명하다. 여자다. 여혼신 약 먹고 자살한 여혼신이 딱 들어붙어가지고 X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귀찮다. 보지도 말자. 듣지도 말자. 말도 하지 말자. 그러면서 엄마 알기를 넘같이 한다고. 김씨 가정 뭐 해줬노? 시어머니, 시아버지? 천도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네 명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애들 아빠. 네 명. 조상은 그래 먹고 가면 그뿐이다. 신이 조상이 신이 될 순 없잖아.
맞지? 그러면 이 김씨 가정,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살기 전에도 아빠가 다른 여자하고 걸쳐져 있었는 게 보인다고. 아들 놓고 나서 좀 이제 애들 아빠가 삐딱하게 나가더라고. 그래, 바람이 나고 그렇게 했었잖아.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뭐 대기업에 다니면서 자리도 괜찮았는데. 그래, 내가 그랬잖아. 첫 딸을 놓고 사이가 좋았고 돈 안 벌어줬던 거 아니었다. 둘째 놓을 때까지도 괜찮았는데 셋째 이 아들을 놓고 난 뒤로부터 빌어달라 했는데 엄마가 너무 모르니. 그래, 김씨 가정 신명에서 옛날에 대대손손 빌어놨던 가정이다. 이 가정이 시어머니 때 내려오면서 그 줄이 다 끊어지고 교회 갈 사람 교회 가고 절에 갈 사람 절에 가고 산소 이장 바람에 그 끈이 다 떨어지니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그래서 아무리 너한테 알아달라고 두드려 패도 몸을 아프게 해도 꿈을 꾸게 해도 귀신을 보이게끔 하고 안 좋은 일로 구설 시비를 줘도 엄마가 모르는 거야. 조상은 먹고 가면 되는데 조상은 풀어줬다 해도 신의 혈맥 자리를 못 찾으니까 신의 벌전 자리를 못 찾으니까 아무리 엄마가 빌어도 답이 없는 거야. 이 아들이 이렇게 집에 혼자 히끄머리로 있는 게 하루 이틀 아니잖아. 10년 군대 제대하고부터. 그래, 10년 동안 잃었는데 엄마가 김씨 가정에 그 신의 벌전주를 신이 원하는 혈자리를 혈맥을 못 풀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김씨 가정에서는 엄마 니를 용서를 안 한다고 지금. 그래서 몸이 아픈 거고 그래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고 계속 넘어지게 하는 거고 다치게 하는 거고 구설 시비를 주는 거고. 그래, 신감이 있는 집안인데 이 신감을 다 눌러놓고 덮어놓고 안 했냐고 엄마가. 엄마는 진호기를 해서 풀어줬다는데 조상 상문살이 계속 뻗치면서 계속 일신으로 고변을 많이 준다. 김씨 가정 옛날에 핏줄 찾아오고 뼈줄 찾아오고 많이 빌었던 이 공로줄이 다 끊어졌다. 신랑 명 없다고 빌어주라 했는데 여자로 인해서 다른 데 명땜하러 넘어갔어도 엄마가 안 빌어줬고 그 다음 아들내미 뭐가 잘못됐는지 그 원인도 안 찾고 왜 엄마 집에 이씨 가정에 몸주 대감, 영업 대감, 장사 대감, 돈 대감 그걸로만 계속 위해주고 돈 벌었잖아. 엄마니 먹었잖아. 썼잖아. 그렇다고 자식들을 위해서 이 길문을 열어준 적이 뭐가 있노? 쉽게 말해서 친정엄마하고 둘이서 외가, 외조부리 이 줄로만 밥만 먹고 살지 김씨 가정하고는 아무런 커뮤니티가 안 된다고 이렇게 뚝 끊어놨다고. 그래서 김씨 가정에서 신명에서 들었다니까 한편으로는 불쌍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인연 쉽다고. 이날 이때까지 뭐 했냐고. 돈 벌어줬으면 그게 김씨가 벌어주든 이씨가 벌어주든 새끼 살리자고 나서야 될 거 아니야. 모르긴 뭘 몰라. 그러니 신에서 그러신다. 내 인연 너를 보니 어? 김씨 가정 옛날이라 그 옛적이라 우쭐 잡아 나렸으니 칠성 공덕 드리던 집이고 신주단지 모시던 가정이다. 신의 감옥줄이 이렇게 세게 들어오는데 산바람 산소바람 이장바람 때문에 이 혈자리를 잘못 건드려서 김씨가 풍지박살이 났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아버님 죽자 어머님 죽고 신랑 죽고 형제간 죽고 줄줄이 상문주당으로 지금 들어온다. 그래서 이 아이 승환이 바깥에 나가면 사고 나거나 장애 있거나 죽을 것 같으니까 실에서 딱 가둬서 방 안에 넣어놨다고. 그 터전마전 내가 보니까 그 지금 엄마가 장사를 한다는 터전마전도 터에다가도 뭐 고사를 지내고 뭐를 했나. 그 터에서 동법동티가 다 났다.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고. 그리고 그 터에서 엄마가 들어가기 전부터 엄마 거기서 얼마나 장사했는데? 지금 4년차. 엄마가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도 사고사가 있었다고. 그 터 안에서도.
그 터에 왔다 갔다 했던 영가가 보이고 그 터에서 일을 했던 영가가 보인다고 나가서 자살을 했는지 그 터에 딱 들어와갖고 앉아 있는데 그때부터 그 터에서 장사는 되지만 교란 작전이 계속 일어나니까 엄마가 그 터에서 다치기도 하고 말썽도 나고 꺾이기도 하고 장사는 엄마가 하더라도 아들을 만나고 아들이 이 터에서 타고 들고 곁들인다고 그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가 길문을 열어야 엄마가 일신도 괜찮아지고 정신도 괜찮아지고 사업으로 영업으로 뭘 하든지 이 아이들이 반듯하게 서면 엄마가 이만큼 벌던 거 요만큼만 벌어도 엄마는 살고 이만큼 안 움직이도 요만큼만 움직이도 산다. 근데 김씨 가정에서 이만큼 두대를 패고 팔다리 꺾고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해도 엄마가 너무 모르니. 그래서 X님 명이어 가라고 시작된 게임이 10년이 됐다. 그래서 원인은 거기에 있다. 그런데다가 엄마가 그 노래방에 인업으로 사람들이 출라왕래를 계속 하잖아요. 거기 손님들이 아가씨고 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동티동법이 다 X님한테로 들어오고 엄마한테 들어오니까 엄마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장사는 하지만 돈은 벌었지만 거기에 대한 땜을 계속 받는 거야. 터전에서. 그래 그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엄마는 첫 번째는 이 김씨 가정의 X를 위해서 김씨 가정 점주해 주신 공로줄이 있는 이 줄을 잘 찾고 조상을 잘 천도하고 이 신명줄에서 엄마를 풀어줘야 엄마가 맑은 정신으로 지녀서 옳은 판단을 하고 자식들이 가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다. 그렇지 않고는 무엇을 해봐도 구슬해봐도 빌어봐도 천도를 해봐도 그 자리가 그 자리고 앞으로 가는 것 같아도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가는 것 같아도 뒤로 넘어지고 이게 반복된 생활이야. 그러니 김씨 가정에서는 이렇게 산소 산바람으로 나무 가지 같으면 엄마 수족을 다 끊었다. 산소 산바람 묘탈바람. 그래서 이 산소를 손을 댔는지 어쨌는지 이 손을 대면서부터 그 안으로 손을 봐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기 짐승이 팠는지 어쨌는지 계속 지금 팔다리를 다 잘려. 62살 때부터 상문 주당살이 들어오면서 계속 꺾이고 막히고 깨지고 째지고 드러내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고. 강력한 신장이 들어가서 이 꺾여있는 이 산소마다 혈자리를 다 잡아줘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아들도 풀리고 아들도 명 이어가고 대를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엄마도 안 아프고. 뭐 이 지금 사례자분께서는 뭐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첫 번째는 영업이 안 된다고 그리고 몸이 자꾸 아프고 아들이 희꼬무리 상태에서 있다고 해서 이제 상담을 의뢰하셨는데 제가 점수를 보니까 이 아들은 그냥 캥거루족이에요. 희꼬무리도 아니고 조상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산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남자가 출세를 못하고 이렇게 갇혀 지내는 그런 형상으로 보이고 첫 번째로는 묘탈바람이 먼저 많이 불면서 이 산소 시신이 훼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산소가 들짐승 날짐승들이 한 번씩 훼손을 하고 가면 아줌마가 꼭 그 탈이 몫이 잡혀가지고 팔이든 어깨든 허리든 다리든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안을 이렇게 보니까 상문이 연타로 줄줄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 남편, 뭐 삼촌 이래 연타로 2, 3년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상문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문 주당사라고 삼재와 이 산바람이 마주치고 나니까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고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이렇게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은 잠을 못 자고 어디 가서 천도제 하라 해서 천도제도 하고 삼재를 풀으라 해서 삼재도 풀었는데 얕게 그렇게 풀고 난 다음에 이 아줌마 정신이 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상 천도제를 하거나 그냥 살을 풀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산소의 어떤 영산의 구능에 맺혀져 있는 이 시신 훼손이 돼 있는 산바람을 제대로 막아야만 일신의 고난진 것도 좀 없어지고 터전마저는 우리가 잡으러 가면 그뿐이지만 이 아들은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그래 장손이고 이 집안의 형제나 사촌이나 모두 다 죽고 혼자 남았거든요. 그래서 대를 이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상 천도를 한다든지 일반적인 구술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사례자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게 터전만 먼저 잡아주고 구순 일반 굿이 되는 게 아니라 대탁이나 군웅 영산을 잡는 그런 구슬에서 산바람을 막아야 되는 그런 사례자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여기에는 터전도 문제지만 장사하는 데는 문제가 별로 없다. 근데 여기 이제 터에서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손님들한테 인업으로 인동토로 엄마가 그걸 다 받는 거야. 넓기도 넓지만은 이쪽에 엄마야 어쨌든 원앙상사가 뭐가 됐든 귀신이 뭐가 됐든 술 먹는 귀신이 됐든 이쪽에 계속 숨어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이쪽에 손님이 오면 마셔라, 부어라, 놀자, 놀자. 꼭 나쁜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를 터를 잡고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잖아. 여기가 창고가 뭐고 창고. 그래서 저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운들이 있는데 이 뜬기나 작기가 술만 먹이고 매상만 올리면 좋은데 네. 좋은데 엄마한테 자꾸 출라왕래를 하니까 몸을 이렇게 툭툭 친단 말이야. 그래서 되는 일도 더 안 되고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고 앞으로 터지고 뒤로 감고 앞에는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뒤로는 나갈 구멍이 생기고 뒤에는 자꾸 소리가 나고 왜냐면 이게 노는 구역이라도 여기가 뒤가 뚫려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돈이 샌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 터전 자체는 여기 이 전체 건물이거나 이 터 자체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 자! 칼이 나가버린다. 아니, 어떻게 한 거는 괜찮고. 칼이 나갈 일이, 칼 맞을 일이, 칼로 몸에 손댈 일이, 이렇게 표적을 받는다. 또 칼 되면 엄마 또 수술해야 되잖아. 엄마가 지금 수술한 데가 몇 군데고. 어깨 양쪽 어깨까지. 그러니, 이 칼산이 나간다고. 이 칼산이 나간다는 건 몸에 칼을 댈 수가 있는 칼산수가 들어오는데 이걸 우리가 제일 먼저 막아야 된다. 수술하고 꺾이는 거. 아까 그랬지? 묘토에서 동물들이 들어와서 뼈를 막 쑤셔놓고 나가니까 엄마 몸이 어떻게 꺾인다고. 그래서 이 칼산이 나가버린 형국이니 그리하라 진짜 칼한다. 하는 거예요? 일단은 노래방 안에 들어와 있는 칼산의 수도 좀 벗겨야 되고 조상 영가들도 왔다 갔다 하고 이 터전 명당에 들어오는 애군사를 좀 막아놓고 문서문건 매매수에도 엄마가 좀 이득을 볼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고 이 터전에서는 돈 못 벌었다고는 못해 엄마 돈은 벌었는데 너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무당 같은 표적 뭐 명태라든지 뭐 소꼬리라든지 말발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구석구석에 엄마 정신을 자꾸 뺏어간다고 그래서 내가 진짜 돈은 벌어서 앞으로 남지만 뒤로 자꾸 정신줄이 나간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처리해주고 너무나 기운들이 옆으로 뻗쳐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 조금 부정영정을 이게 좀 쳐내주려고 합니다 자, 뜬기가 됐든 작기가 됐든 이 터전 마전에 터주명당 안에서 섭섭다 말하시고 울긴한다 말하시고 차례차례 대차례로 좋은 인연 만나서 다 길문 열어서 새 인연자를 잡아야 되는 이 터에서 말썽 넣고 구슬려고 하지 말고 차례차례 대차례로 인연자를 다시 잡아주세요.
이 도당 부근에도 다 길문을 열어서 많은 중생들이 오자가자 이 터전에 다 영업터전 말썽과 구설을 넣지 말고 어찌되었던 간에 이 터전 마전에서 돈 벌어줬다고 감사합니다. 돈 못 벌었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몸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다 부인이 해결하고 나갈 수 있도록 다 일신이 아파서 다 오늘은 이렇게 조공을 바칩니다. 다 구설 없이 말썽 없이 열어주세요. 자! 영수야. 형수야. 형수님. 삼촌 왔다. 막내하고 같이 왔다. 형도 같이 왔다. 누구 신랑? 응. 너무 불쌍해서 우리 형수. 어? 내한테 정말로 잘해줬는데. 엄마 같고 누나 같고 솔직히 내가 무슨 회의 필라고 온 거 아니다. 형수야 우리 좀 풀어달라고. 그래 형수는 진옥이 해주고 다 해줬다. 우리가 뭐 장가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다 있으니까 장가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형수가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혼자서 새끼들하고 먹고 사느라고 이것도 돈이 사가지고 엄마가 인수받은 거 아니란다.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진짜 이거 못할 건데 우연자 중에 진짜 노래방 해야지 해가 한 것도 아니고 우연자 중에 진짜 먹고 살 일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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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한 찰나에 누가 이거 내놨다 해가지고 싼 가격에 준다 해가 두 군데 세 군데 돈을 합쳐가지고 엄마가 어렵게 여기 들어왔단다. 응? 이 시삼촌 그러니까 삼촌자 되지 제일 먼저 들어서서 이 터주대감 내가 되고 길대장군 내가 돼가 우리 형수 한번 먹고 살아라고. 왜? 나 풀어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고마워요. 응 너무 고마워서 나는 해코지 하려고 온 게 아니다 형수. 근데 귀신손이 내가 형수 한번 만지니까 형수가 여기가 아프다 하고 내가 여기 한번 만지니까 여기가 아프다 하고 이 터에 원래 사구수에 있었던 귀신도 있었고 내 조상은 아니더라도 이 터에 전 주인한테서 따라왔던 영가도 이 터가 내 터라고 앉아 있었고 삼촌자 하고 그 다음 막내의 삼촌자 죽은 지 얼마 안 됐단다.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형수야 우리가 대감 되고 우리가 돈 대감 되고 이 터주 대감 되고 길대 대감 우리 앞에요 길대 4대차나에 길문 열어서 건립 대감 내가 되고 그래서 형수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술도 마시고 술도 팔고 내가 비록 몸이 아파서 갔지만 급살 아까 엄마 전 볼 때 그랬지 자꾸 급살 심장마비 올 수도 있다고 엄마한테 얘기했잖아. 이런 조상 영가들이 자꾸 앞을 서니까 눈을 감기고 자꾸 재우고 그러면서 심장마비 심장이 쪼그라들 것 같다고. 근데 이 터전 마전에 돈 버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꾸 먹고 나면 말썽 생기고 구설 생기는데 그걸 막자 하니 엄마가 액맥이로 엄마 몸이 대신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심장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이렇게 계속 치고 들어온다. 그러니까는 이 산신은 남자의 전기인데 남자들을 다 일찍이 하나씩 하나씩 다 꺾어가는 거야 지금. 시동생들도 착했단다. 나쁘지는 않은 사람들이다. 막 술 먹고 형수한테 뭐 다른 집처럼 시팔조팔 욕하고 이런 게 아니고 꼭수 점잖았다고. 그래서 형수 고맙다고. 나중에 차례차례 우리도 닦아서 가야 되니까 잠시 잠깐 물러나 있고 그리고 형수 너무 고생한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그래서 딴 거 있겠나 일신으로 들러붙고 왔다 갔다 하고 숨 못 쉬게 했던 거 오늘 좀 닦아줄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그리고 엄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남자 손님인데 뭐 외상값 때문에 그랬든지 단골 때문에 그랬든지 한번 엄마랑 다툰 적 있나? 아니 그래 여기서 소리가 큰 소리가 나고 주니 안 주니 그래 여기서 보니까 잘못하면 아까 그랬잖아 칼산에
칼부림 날릴, 소리 날릴, 구설 이런 게 들어온다고. 술을, 물론 술집이니까 술을 먹고 좀 그런 일이 있겠지만 여기서 더 영업을 하면 엄마 칼 맞는 일 있고 칼산에 찔릴 일이 있단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자꾸 시비 환란을 이렇게 엿는다고. 그럼 말썽과 구설을 넣으면서 여기서 좀 더 길게 갔다면 엄마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닦아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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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도 이게 그전 주인하고도 계속 문제가 들어오고 거기 떨어져 있던 그런 기운들이 너무 많다. 이만 뽑아. 이거는 새파란 연가를 보고 얘기를 하거든. 그 다음에 관제구설 12, 일신의 파괴, 인연법을 막아놓는 걸 얘기를 한다. 그래, 오늘날에는 이렇게 다 뒤처리를 해놓고 이 터전을 다 눌러놓고 하고 나면 이제 인연 잡고 신연 잡아서 문서무권 계약서에 인연이 잡힌단다. 팔아주는 주 목적으로 온 건 아니지만, 아, 계속 들어오네. 이거는 돈이고, 이거는 건강이다. 엄마가 어찌됐든지 간에 이 터전 마전에 들어서서 건강 잃고 돈은 벌었는데, 돈은 벌었잖아. 솔직히 엄마 먹고 살고 뭐 남 부럽지 않게끔은 못 먹고 살아도 남한테 빌리러 갈 정도는 아니고 조금씩 모을 정도는 됐었다고. 그래서 돈은 벌었다곤 하나 첫 번째는 뭐고, 명, 건강. 건강을 돈만큼 잃었고 그 번만큼 엄마가 그랬잖아. 아까 내가 돈을 번만큼 수술하고 뭐 땜하면서 그 돈 다 나갔다 이 말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만 더 뽑아. 이렇게 인연을 다시 지어서 이 터전마전에 인연 잡아서 이거는 문서문건 계약서도 되거든. 금전 이렇게 인연줄로 맑고 깨끗하게 열어서 준다는 얘기도 된다.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보란다. 네, 첫 번째로는 이 터에 들어오니까 조상연가들이 너무 많이 따라 들어와 있고 이 터에 있던 그 우리 터주 지신에서 이렇게 많이 불려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터 자체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저 아줌마 사수살에 신살에 충살이 끼어서 그런 건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조상연가들을 잠깐 내 집이라고 내 물터라고 내 영업터라고 여기 눌리고 있으니까 인연이 새로 안 들어오니까 잠깐 물려내놓고 새로운 인연으로 문서문건 계약서가 이 터전 마련이 이렇게 매매가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방침을 내놓고 풀어내고 했던 지금 상황입니다. 상문 중단 끝에 그래 상문이 제일 많이, 제일 많이 들어와서 몸을 자꾸 치는 게 여기다 결국에는 이 터에 자꾸 눕겠다 엄마. 이렇게 오늘까지 안 올 때 올 때에는 선생님 빨리 안 만났으면 이렇게 오늘 이 터에서 죽어 나간다 소리가 나고 엄마 이어서 초상 치른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 중에 좀 닦아내줄게요. 칠 거 지켜놓고 나면은 이번에 소원상 치기 빨 알바 좀 깨끗하게 닦아간다는 소리.
마음이 홀가분하고 좀 속이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좀 머리가 조금 맑아진 느낌이에요. 아니 이게 멍하니 막 이랬거든요. 귀도 멍하니 귀도 좀 이쪽이 조금 뚫리는 기분은 이쪽은 아직 그렇고 멍한 상태. 선생님하고 의논도 잘 해가지고 일을 마무리 지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